주님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임직을 위한 기도를 새 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뽑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서 제자들 교회에 임직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정태 장로님, 수고하신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자손손 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움을 받는 김현종, 안종, 우리 장로 장립자에게 머리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에 하늘에 신령한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저의 생애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간증하며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목회로 세워가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김지 또 박인자 권사님 취임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이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택을 입어 모든 성도들이 이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김정태 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김정태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일 명예장로로 추대받으실 김정태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장로님은 1952년 10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82년 포항 동부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셨고, 1995년 포항 동부장로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2015년 3월 제자들교회로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6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매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화목기도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오양선 집사와 설아의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대사가 있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김정태 장로는 제자들교회 전입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을 하루같이 신앙의 모범자로,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교우들은 장로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회의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정태 장로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자들교회 명예의 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추대패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믿음과 마음으로 충성 봉사한 귀하가 본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받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 김경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로 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일 장로 장립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 좌측에서 계신 김현정 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 씨는 1968년 2월 1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74년 포항제일감리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1981년 포항제일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02년 서울 서남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16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5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부장 및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아리 전도사와 슬하의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종웅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종웅 씨는 1957년 6월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86년 장충단 성교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고 1986년 장충단 성결교회 홍순우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06년 장충단 성결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관리부장 및 유초등부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인수 권사와 슬하의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로로 장립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약이 있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예, 아내 되시는 우리 김미아리 전도사님과 김인숙 권사님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고요. 묻는 말이 함께 내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본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성교 신유재림과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고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네.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네.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받들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이어서 안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위원 분들께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장갑을 넣어드렸는데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단의 우측으로는 1조 안수위원 분들이, 강단의 좌측으로는 2조 안수위원 분들이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1조 안수위원 목사님은 이기수 목사님, 이영록 목사님, 이병곤 목사님, 김기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2조 안수위원 목사님은 최재봉 목사님, 양종원 목사님, 이정호 목사님, 전영병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현종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며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종웅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현종 씨, 안종 씨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제자들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어서 지방회장님의 축가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임직패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임직패 장로 김현종.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충성 봉사한 귀하가 본 교회의 장로로 장립받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김경한. 이어서 우리 지방회 장로 회장님의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사는 있으며 함께 중보해 주신 우리 부인 되신 두 분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로 잠시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인숙 권사님, 김미아리 권사님.
이 시간 두 분이 함께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사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인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금일 본사 취임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방향 좌측에 서 계신 김지희 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희 씨는 1974년 2월 15일 서울시 중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9년 장춘당 선교교회를 출석하시며 기독교에 입교했고 2009년 비전선교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014년 인천누리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새가족만 부장 및 여전도의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슬하의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인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자 씨는 1963년 8월 17일 경기도 옹진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4년 소총 장로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독교 입교했고 동년 소총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97년 한국 장로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2017년 제자들교회를 전입하여 출석하시며 4년간 근속하셨습니다. 현재는 조리 부장 및 유치부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이경수 씨와 슬하의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사로 취임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돌아서서 강단을 봐주십시오. 서약하겠습니다. 다음 묻는 말에 네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고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교회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 생활에 모범자가 되고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납신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이어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지희 씨, 박인자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선교회 제자들교회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의 신임 권사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곡교회 김현배 목사님과 연수 송영교회 김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일 김지혜 권사를 제자들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눈물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개수하시고 하늘에는 상급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는 기름진 축복이 자녀 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두 권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목사,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날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는 상급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는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인창 권사를 제자들 교회의 귀한 일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실패와 상처로부터 귀한 딸을 건지사 제자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으며 강건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신 은사를 통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먹이며 살리는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맡기신 직무를 따라 주님께 충성될 뿐 아니라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남편과 두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이나 아름만 테이블 위에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인증패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권사 김지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충성 봉사한 귀하가 본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기념하여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김경한.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